이곳에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팔금도하고 안자도가 나오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자운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 자운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기동 산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나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아주 멋진 백화입니다. 네, 저희들은 먼저 은암대교를 건너서 자운도로 향합니다. 자운도는 자유롭고 은혜롭다는 뜻의 섬으로 국내섬 가운데 12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진입로와 주차할 곳이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붕괴 해수욕장 여인성입니다. 아, 우리 천사가 그네를 멋지게 타고 있습니다. 진짜 천사입니다. 천사대교를 건너서 이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대구에서 왔는데 우리 큰애 며칠 뒤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군대 있을 때 건강하게 잘 들어오도록 여행이 왔습니다. 왜 이 해송들은 곧 바다로 걸어갈 듯이 전부 다 좀 뿌리가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곧 바다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꼭 갈 것 같은데요. 해수 가러. 붕괴 해수욕장입니다. 예, 노을 감상하기도 좋고요. 여름 해변 피서 오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운도 대파입니다. 파가 아주 굵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수고들 하십니다. 예, 이곳에도 유채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은암대교를 건너 다시 암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암태도 소극장인 항쟁기념탑입니다. 소작 정의가 치열하게 전개됐던 암태도라고 합니다. 암태도는 돌과 바위가 많은 섬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유배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지겠지요. 팔금도 유채꽃이 기가 막히게 폈습니다. 네, 팔금도 호떡입니다. 우리 사모님께 나오셔서 지금 맛나게 굽고 있습니다. 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팔금에서 나오는 구지포기로 만든 호떡이거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팔금도에서 호떡을 재배해서 거기에 주목을 시켜서 재배를 하고 있는 군뱅이 엑기스입니다. 제가 이게 간이 좋고 하는 제품들이라. 팔금도에서 신안 일교를 건너면 이제 안자도에 가게 됩니다. 신안 일교입니다. 안자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안 김한기 화백의 고택에 왔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김한기 화가입니다. 커플교는 원래 이게 천사의 다리였어요. 파란색 다리라 해가지고 여기 가고 싶은 섬 바늘 박지도가 전부 보라색, 다리도 보라색, 지붕도 보라색, 농수산물도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9월부터 축제를 합니다. 네, 이곳에는 그 신안의 짱뚱어 다리를 좀 담아가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트리킹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지도. 박지리. 박지도에서 이제 반월 구간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반월도 천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반월도 트레킹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너무나 조용하고요. 깨끗하고 어디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같이 사모님들과 손잡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